안녕하세요. 신나하우스 영철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덕이동에 위치한 신축 타운하우스 매물을 안내드려 왔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방이 3개, 화장실이 4개, 그리고 테라스가 2개인데요.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루프탑에 수영장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주 누구나 만족할 만한 매물인데요. 그러면은 자세한 거는 안쪽을 보시면서, 분양 사무실을 보시면서 안내해드릴게요. 그러면 전실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시죠. 네, 전실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실 보시면 오른쪽에 아주 키 큰 장이 세 칸이나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아주 키 큰 장이고, 왼쪽에는 일괄 소등 버튼 들어가 있고, 템퍼보드로 벽면을 시공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띄움 시공되어 있고, 전실 공간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길에는 3면동 슬라이딩 불투명으로 종문이 시공되어 있네요. 한쪽 들어오시죠.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거실 먼저 안내해드릴게요. 와우. 자, 거실. 정말 높은 층고. 그리고 한층 더 개방감을 주는 우물형 천장이고요. 가운데는 이게 뭐죠? 실링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링팬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까지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창이 뒤쪽으로 아주 개방감을 주는 아주 넓고 큰 창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한쪽 면에 또 위쪽으로도 또 이것도 답답하지 않게 좀 포인트를 주는 창이 두 개나 옆쪽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넓은 것 같아요. 이게 층고가 높아서 그런지 더 넓어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소파가 디피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TV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두 곳을 활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넓은 TV에 아주 넓은 소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돌아서 주방 안내 드릴게요. 주방 보시면은 이제 바로 D자 형태를 갖추고 있네요. 그리고 식탁이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 이 무릎 공간 이렇게 해서 시공해 놓으셨고요. 공간이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고 상판도 좀 특이해요. 이런 상판은 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좀 고급 자재인 게 눈에 아빠도 고급 자재다. 네, 고급 자재인 것 같고요. 위쪽으로 이제 조명 또한 식탁 조명인데요. 이것도 아주 특이한 걸로 예쁘게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주방 창도 좀 크고 좋은 거, 환기 되게, 환기 잘 되게 양쪽으로 해놓으신 거, 이것도 섬세하게 해놓으신 게 눈에 띄죠? 네. 그리고 안쪽에는 인덕션 하이라이트 겸용 3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3구장, 하구장 색깔도 좀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많이 여유있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지 같고 무서운 색깔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양쪽 다 이게 무릎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서 식탁 양쪽에서 다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크볼도 넉넉하게 큰 거 들어가 있고, 주방 타일도 좀 무게감이 있어요. 다 고급 자재인 게 좀 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기세척기 이렇게 옵션인 거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만 보면은 이쪽에 에어컨이겠는데 뭐지 이거? 이쪽에 냉장고가 이제 옵션, 기본 옵션은 아니고 유상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먼저 문의하신 분 해가지고는 대비해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수납장이 있고, 잠시만요. 뒤쪽으로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납 공간 아주 다양하게 보관할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열면은 아마 밥솥을 놓으신 게 낫겠죠. 확실히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것보다 지금처럼 그렇으니까 고급스럽네요. 그 강파 오븐 또한 옵션입니다. 아, 얘는 옵션. 예, 안쪽으로 자, 중문인가요? 열고 들어가면은 자, 보조 주방이 이제 가스레인지, 가스관이 있어서 이것도 좀 필요하죠, 사실 집에. 가스레인지로 해서 보조 주방이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잔짐 두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고 끓일 때는 역시 가스. 네. 자, 이번에는 안쪽으로 가셔가지고 1층에 있는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욕실도 층고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딱 보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안쪽에 샤워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쪽 벽면으로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넣어놓으셨고, 벤다이 선반도 벽체 선반으로 튼튼하게 시공해놓으셨네요. 거울이 달린 슬라이딩 창, 수납 공간 걱정하실 거 없고요. 타일 색깔이 전체적으로 조금 무게감이 있는 거라서
좀 넓은 집이다 보니까 일부러 이 색깔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안쪽에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안쪽 한번 비춰주실래? 여기 공간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저? 네. 아, 여기도 이제 샤워할 때 쓰는 거 아마 놓고 쓰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배려하실까지. 네. 자, 이번에는 올라가시기 전에 여기 공간이 있는데 딱 어떤 공간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청소기? 난 청소실이다, 청소기실이다. 네, 그렇게 용도에 맞는 거 넣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2층 올라가실게요. 계단도 아주 튼튼하고 올라가는 길에 있는 조명도 아주 이쁩니다. 자, 여기는 이제 2층에 있는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이즈가 엄청 크진 않는데 여기도 뭐 충분히 TV나 뭐 작은 소파 놓고 이용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거 보시는 것처럼 티테이블로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에 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에는 방이 없었고 2층에 네 맞습니다. 총 방은 3개고요 이제 첫 번째 안방이고요. 안방도 이제 우물형 천장이고 그리고 조명도 아주 특이한 걸로 써놓으셨네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좀 넓어요. 그래도 많이 넓고 이 정도 크고 이게 지금 한 퀸 사이즈 될까요? 그 정도 침대를 놔도 공간이 이제 여유가 있어가지고 한쪽에는 뭐 TV를 두신다든가 그러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TV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또 창을 좀 포인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답답하지 않게. 층고가 높다 보니까는 이게 다 벽으로 가려지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작은 창으로 해서 열리지 않는 창이지만 전혀 답답함이 없을 것 같고요. 이쪽 보시면 자 야. 특별한 공간인데요. 와. 자, 테라스 외부 테라스가 있습니다. 안방으로 연결된 충분히 뭔가 즐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실 거예요. 그죠? 아주 좋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닫을게요. 이것만 닫죠? 그리고 안쪽에 또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 안쪽에 있는데 그 들어가는 진입로에 세면대는 따로 있고 화장대 공간으로 쓰시기 딱 좋죠. 완전 좋습니다. 화장하면서 바로 뭐 씻을 거 씻으시고 할게 공간 좋고 위쪽으로는 거울이 있고 수납 공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또 야. 자, 시스템 행거 뭐 드레스룸이라고 될 정도 드레스룸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크기고요. 시스템 행거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는 옷 보관하시면서 이용하시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안방 욕실이고요. 안방 욕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창 들어가 있고 여기도 좀 이쁜 타일이 있네요. 타일은 따뜻함을 주는 약간 브라운 계열 타일이고 그리고 수납 공간도 이렇게 여유 있게 있고요. 이거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있네요. 층고 높다 보니까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해도 충분히 여유 공간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면대가 없는데요? 세면대 여기 있죠. 감사합니다. 이번에 옆에 있는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두 번째 방이고요. 여기도 일단 위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안방 옆이다 보니까는 뭐 아이가 너무 안방 옆을 뭐 부모님 곁을 떠나기 싫어한다면 이쪽에 아이 방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서재 공간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붙박이장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울장도 충분히 많은 옷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고요. 창도 아까처럼 이제 좀 이렇게 답답하지 않게 기역자로 해놓으셨네요. 또 이 방 안에 또 욕실이 있어요. 또 욕실이 있어요. 네, 안방 욕실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여기는 창 들어가 있고 아까처럼 이제 슬라이드 거울에 있는 장이 있고 젠다이 전반도 있고 전체적으로 따뜻하네요. 여기도 브라운 계열이라. 그리고 이쪽에도 공간이 있어서 쓰시는 거 놓고 샤워할 때나 세안할 때 쓰시는 거 놓고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망의 3층. 3층으로 네 3층 갑니다. 근데 진짜 올라갈 때 너무 튼튼하죠. 네, 계단. 지금 뭐 계단도 그렇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바닥이 다 헤링본 이렇게 다 돼 있어가지고 다각지도 엄청 좋은 걸로 썼습니다. 네, 3층이고요.
올라오자마자 이제 주방이 있는 3층에 따로 이제 주방이 있어서 뭐 2층에서 드실 때나 아니면 3층에 뜨 뭐 간단하게 드실 때 그리고 밖에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에서 뭐 드실 때도 여기서 바로바로 요리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씻어가지고 바로바로 창문으로 넘겨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토스. 그리고 이제 안쪽에도 공간이 있어서 이제 냉장고 주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뭐죠? 아, 세탁실이네요. 누가 봐도 세탁실이죠? 수전이 있고. 수전이 있어가지고 세탁기와 건조기 놓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층고가 다 높고 어딜 가도 다 창문이 있어요. 지금 환기 걱정 절대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3층의 욕실. 자, 네 번째 욕실입니다. 무려 네 번째 욕실. 네 번째 욕실이고 여기도 뭐 작진 않네요. 욕실이 충분히 크고 해바라기 샤워기 있고 이제 수납 공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울이 달린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단 선반도 있고 아, 집 진짜 튼튼하고 누가 봐도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엔 방, 이제 마지막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이고요. 자, 여기는 뭐 DP 돼 있는 것처럼 아이 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뭐 다들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독립된 공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3층에 혼자서 이제 아이 방으로 쓰면서 침대 놓고 책상 놓고 한쪽에는 뭐 수납 공간 활용하시고 그러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테라스인가요? 네. 테라스. 어우, 테라스 뭐죠 이거? 너무 좋은데? 와, 와, 와. 공간 장난 아닙니다. 한쪽에는 수영장인가요? 수영하기에는 여름 아니 아이들 충분히 수영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아이들 풀장으로 이용할 수 있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수전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이렇게 뭐 테이블을 해놓으셨는데 아마 바베큐 파티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공간이 가족분들, 지인분들 불러서 이렇게 좀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고 위쪽으로는 이거 뭐라 그러죠? 어닝. 아, 어닝. 어닝까지도 설치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다, 집. 트여 있고 숲도 보이고.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골프 좋아하시나요? 저 연습장도 보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보신 덕이동에 위치한 신축 타운하우스 매물 어떠셨나요? 무엇보다 인테리어가 너무 고급지고 그리고 창문이 너무 기억나는 것 같아요. 환기 걱정 없을 만큼 창문이 아주 많이 있어서 집을 관리하시기에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통 예정이 덕이역이 도보 한 10분 거리에 있어서 교통적으로도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초중고교 또한 이제 인접해 있어요. 아이들이 도보를 이용하는 거리에 있어서 아이들 키우기에도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신나는 하우스로 문의 주시고요.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